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공동묘지에만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귀신이 안 들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공동묘지에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삶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이런 말이죠. 절망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묘지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장소였습니다.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의 힘으로 새 사슬을 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치료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하는 일마다 자기를 죽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해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가 누굴까요? 그렇다면 현대인들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소리나 치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했더라 그랬습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십시오.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계속 나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세탄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누구도 접근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면 불안합니다.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주의해 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는 사람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시대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멘토, 그런 목사,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시대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미리 파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당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네. 너는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라. 이것이 무덤가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성경은 오늘도 외치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사람,
강제로 공동묘지에 버려진 사람, 던진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분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사람에게, 아니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에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는데 테러범을 만났다면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저주죠. 여러분들, 우리 앤드류 형제가 제니퍼 자매를 만났는데 비행기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니퍼 자매가 칼 스튜어디스였어요. 비즈니스석에. 비즈니스석을 탄 모양이에요. 일본에서 서울을 가는데 이 비행기가 고장나서 대여섯 시간을 여름에 쉬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저 친구가 제니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막 불평하고 항의하는데 이분은 일어나서 그분들에게 콕 나눠주고 스프라이 나눠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하면서 제니퍼 자매한테 잘 보인 거예요. 그럼 명함을 하나 딱 줬는데 그 명함을 만난 제니퍼 자매가 어느 날 전화해서 데이트가 시작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망해서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성공했지만 그때는 그렇죠. 아니 정직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조금 틀린 거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북카페에서 다시 들으십시오. 이 만남이 두 분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이딘 생기고 제이크가 생기고, 아, 이렇게 또 하나 누구의 막내가? 예? 예? 하여튼 그런, 예,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은 참 잘 만난 것 같아. 참. 어떤 때는 목사로서, 참 저 만남이 아프구나 하는 만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2000년 동안 꼭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의사인 누가가 이방인 바울을 만남으로 그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류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그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그의 일생은 달라졌어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목사의 만남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사 갔을 때 참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목사의 만남이에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해요. 사역과 달라요. 사역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나와 같이 멍에를 메야 될 동역자, 이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왜?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러분들과 저희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자자매, 내가 경자자매를 만났을 때 경자자매에게 무슨 끙끙이 속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만났어요. 우리 경자자매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크리스베 집사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거진 20년 동안 우리 같이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내가 이 만남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두 분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만나면서 어떤 교활하게 어떤 아주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고 그래서 만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이 저에게는 너무나 축복이 됐다는 거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관계야. 이 만남이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은 저에게는 너무나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탄자니아 선교사 수련회를 가서 섬겼는데 그때 주제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에 대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그 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무처장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82년도 1월 달에 미국의 신학공부로 유학을 왔는데 81년도에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 아주 조그만 교회에 제가 간증 찬양을 하러 왔대요. 그때 자기는 고등학생이었대요. 바로 그때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1997년 우리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북경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북경에서 우리가 코스타를 섬겼습니다. 제 1회 코스타 할 때. 그때 코스타를 섬겼는데 이분이 그때 그 코스타 유학생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다시 받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자리입니다. 이 만남.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쉬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만남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만남. 여러분들.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흥회하는 곳마다 갈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한데 과거에 하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술집을 하도 많이 가서 혹시 와가지고 술집에서 만난 여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뭐라고 할까봐 자기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팡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러 갔을 때 캐나다 토론토에 거기서 만난 분이 선교사로 와 있었습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동욱 목사님이 신부하실 때 거기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번에 태권도 사범 은퇴하고 와서 태권도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랑 가운데서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즉시 파도가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풍랑을 헤치면서 고생하여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 가라사인 지방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거라사 지경까지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까지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쓸모없는 별 볼일 없는 버려진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나 피하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가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 그 문제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의 절망 그 상황 속에서 아파하시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자 같이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선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뉴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새 생명의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이는 내 삶이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평강이 거기 계신 걸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참 삶의 의미와 보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참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 왜 이 땅을 삽니까? 하면 제대로 된 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들 죽음 저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모든 해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샘솟듯 솟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와라.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참 구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 왔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줬기 때문에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스스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어서 너무나 암송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닿을지도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만큼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주신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손해본 거 아닙니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하셨어.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이 사람, 가라사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단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교회가 사실은 아픕니다. 이게 참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아픕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나 하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영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멀리 있던 귀신이 뛰어와서 절하면서 귀신이 말하기를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마음대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귀신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인생을 진지겼던 이 귀신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앞에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의 강청함이 나옵니다. 요구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 자체가 괴로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괴롭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괴롭습니까? 나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괴롭다고 나를 떠나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귀신을 불쌍히 여기셨나요? 여러분들 귀신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셨나요? 여러분들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떠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일부러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권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한 인격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크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무덤가에서 사는 방황한 불쌍한 온 인류가 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People need the Lord.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교회만 나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이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만하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My Lord and my Savior. 그걸 receive 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벌거벗었던 그가, 여러분들 이제는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입니다. 의로움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유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회복되는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고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께 고백하면,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눌같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참 자유함과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돼지떼들은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가 몰살합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돼지를 기리던 이 목동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 돼지 2,000마리를 잃은 거라스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을, 정말 짐승과 같은 사람, 버려진 사람, 내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한 것은 너무나 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지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며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여 어서 가시옵소서, 예수여 이 마을에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축복을 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돈 때문에 그 지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그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를 띠던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 말하니 그들이 보러 와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 지방에서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혹시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나의 삶으로는 주여 이 마을에서 떠나주시옵소서가 아닐까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손해 때문에 이 마을 귀신 들린 사람 빼고는 아무 일 없이 잘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명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른 성경이 두 명으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면 아마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살기 위해서 한 부자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사실 물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로는 그 동네에 큰 손해를 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는 비록 한 명이었지만 그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는 비록 2,000마리의 돼지였지만 그들은 돼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를 키우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가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참 개를 키우는 거 좋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개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볼 각오가 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아직 한 번도 이런 걸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죠.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들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이상을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은 혹시 없습니까? 교회에다 돈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르르 교회 가서 한 시간 예배나 구경하고 우르르 나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변화 없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값진 물건도 희생하시고 어려움도 당할 각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하보다도 귀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할 수 있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내 아들, 내 부모님, 나의 가족, 내 친척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갔다면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여러분들, 과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희생해 보셨습니까? Sacrifice. 이 시대 교회에서는 희생을 안 가르칩니다. 이기심, selfish를 가르치십니다. 예배도 다 인간 위주로 예배드리잖아요. 인간의 만족을 주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길면 힘드니까 짧게 하고, 짧게야 많이 예배드릴 수 있고, 8번, 9번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일날. 그러니까 교회는 시장 바닥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장사치에 속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통탄하시지 않을까요? 한 영혼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로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라사인들이 예수님께 마을로 들어오지 말고 떠나라고 했던 그 가라사를 떠나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시려 하고 배에 타려고 하는 우리 주님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를 핍박했던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를 버렸던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에게 얼마나 큰일이 있는 일어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너를 싫어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아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할지도 모르지만 내 가족과 함께 내 동네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는지, 너에게 얼마나 큰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간증하고 전하라. 이것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청들었던 그곳, 내가 자라난 그곳,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아는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 나를 증거하며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하며 전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 시대 얼마나 자기 과거를 감추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아는 그 마을로 가라. 거기서 살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간증합니다. 난 죄인 중에 교수했다고. 나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앞서서 죽였 살인마라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이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조금 교회 나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나를 의로운 사람처럼, 과거가 아주 깨뜨겼던 사람처럼 포장해서 간증하는 나는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허준호 형제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9월 19, 20일 날 이틀 동안 우리 권옥성교회에서 허준호 콘서트를 갔습니다. 아,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윤복기 권사를 초청해서 Forever 21에서 모든 돈을 대고 허준호 형제가 감독을 해서 코닥극장에서 윤복기 콘서트를 갖게 됩니다. 뒤에서 아마 간접적으로 이제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틀 동안 할 겁니다. 나는 그날 허준호 형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가 다 폭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결단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는 이런 시간을 이틀 동안 여기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계속 포스터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크리스천 뮤지컬 단원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준호 형제가 그 전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뮤지컬 단체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이 미국 땅, 이민 땅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이야기에 뮤지컬 하나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9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 허준호 형제의 콘서트에서 허준호 형제의 과거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어떻게 깨끗이 지침을 받고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지를 거기서 폭발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큐티를 했죠. 1장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나병,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니까 나은 문둥병에서 나은 그 사람에게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니 강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아니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분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주님이 너무 힘들으셨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도와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받고 저주받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고 영생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고 저주받은 이 나병 환자와 순종하여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귀신 들렸던 자의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City of Hope, City of Hope, City of Hope이라는 암 전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더글라스 형제님의 외삼촌이 제 전문의입니다. 아주 유명한 닥터 카우치인데, 예. 손진아 자매와 에스터 자매가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이제 22일 날 저는 거기서 4시간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너무 친절해.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22일 날 4시간 동안 수술이 끝나면 아무리 그 병원이 좋아도 난 거기서 안 살 겁니다. 안 살고 돌아와서 코너스톤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잠시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전 돌아올 것입니다. 난 내 가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은혜 받고, 네. 여러분들 병고침 받았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으면 기도원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의 가정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사는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사는 통제 불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는 때도 모르고 장소에도 지금 어디도 상관없이 소리 지르며 날뛰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페이스북에 보십시오. 톡쇼 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계속 자기 주장만 부르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해방되었습니다. 비로소 가족과 동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친구와 일터로 들어가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주님의 참 평화를 얻어서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놀림받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광란의 시대입니다. 몸을 비틀고 괴성을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뛰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전 노래방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건강하게 노래방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노래방 하면 이상하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래방밖에 안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래방은 꼭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 거기만 가면 막 이거 하고 뭐 옷을 이러고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뭐 이런 것만 보니까 노래방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노래방 자주 간다는 사람 보면 저에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래방에서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 멀쩡했던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면 광란의 도시가 됩니다. 예. 미친 듯이 몸을 흔듭니다. 소리를 꽥꽥 치릅니다.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정신이 나간 비참한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성이나 양심이나 신앙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부모의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코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전쟁이 제가 저와 싸우는 겁니다. 이 한계를 초월해서 인간을 도우러 오신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는 참전도 파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나바도 사울을 찾으러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죠. 우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전쟁할 때,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전쟁할 때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경고한 사람에 대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의 터위에 경고에 서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낙과 보면 불쌍하고 무시르기도 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는 삶. 우리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58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섬으로 얻는 이 자유, 이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축복을 나눠주는 이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